Germany will take the championship this time.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기서 식스센스가 뭐야? 너 뭐하고 있니? 교과서에 왜 이렇게 낙서만 하고 있어? 너 식스센스가 뭐야? 식스센스가 뭐냐고 대답해봐. 식스 뭐야? 육. 육. 그럼 센스는? 재치? 재치. 그럼 식스센스는? 여섯 개의 재치? 여섯 개의 재치래, 여섯 개의 재치! 이 자식이야. 아, 배야. 나올래? 뭘 문 앞에서 품 잡고 서 있냐, 재치 있는 자식. 이 자식이. 오늘부터 너 영어 하드 트레이닝이야. 이 영어 다르지? 내가 새로운 암기법으로 만든 거니까 무조건 달달 외워. 하루에 한 장씩. 알았지? 자기 전에 무조건 체크할 거야. 너 양말 좀 빨래통에 넣으라니까. 아, 배 잡고 있었더니 배가 고프네. 뭐 맛있는 거 없나? 저 왔어요. 왔어? 삼촌, 나 맛있는 거 사줘.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냐? 되게 엄청 좋아하지. 어딨어? 개님이 오셨구나. 오늘 말고 내일 먹자. 주문해놨으니까. 싸, 개님. 기왕이면 오늘 먹으면 좋은데. 갑자기 웬 개를 주문했어? 가격이 좋길래. 아 참, 내일 우리 선배도 불러도 되지? 맨날 방문진료 도와줘서 밥 살 생각이었는데 그냥 집으로 초대하려고. 학문외과 하는 그 사람? 네. 그래 뭐. 잠깐만요. 어, 계상아 왜? 내일 점심? 니네 집에서? 그래? 응? 어느 날 개상의 집에 나는 초대를 받았고 거기서 그날 처음 내 아내의 손맛을 보게 된다. 어디 가게? 그냥 바람 쐬고 사진 좀 찍게. 너 또 스쿠터 타려고. 스쿠터 그거 위험하다니까. 원래 안 갈게. 언니 돈 워리. 비해피. 네가 돈 워리하게 해야 내가 비해피하지. 왜 우리뿐이야? 지성이는 눈 내리라고 아침부터 공차로 나갔고 계상이 또 일 있다고. 종석이 몰라. 올라가니까 없대. 왜 개님이 아니야? 우리 개님 먹는 거 아니었어? 아침부터 무슨 개야. 이따 점심에 손님 오면 같이 먹는 거지. 차남 선배 말이야. 저번에 가보니까 병원이 규모가 좀 있던데? 어, 돈 많이 벌었다 그러대? 그렇지. 이따 한번 사업 얘기나 슬쩍 꺼내볼까? 의사한테 사업은 무슨.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지. 돈 많다니까. 그 아저씨가 돈이 그렇게 많아? 오면 애교 떨어서 용돈님이나 좀 받아볼까? 용돈 좀 주세요. 뿌잉뿌잉. 나본다. 어디 가냐? 어? 어디 놀러가? 어, 바람 좀 쐬려고. 스쿠터 타고? 어. 안녕. 나도 좀 태워줄래? 어?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지난번처럼 나가서 각자 바람 좀 쐬자. 안 돼? 내가 솜씨를 한번 보여주지. 이건 어디서 났어? 삼촌이 학교에 갖고 간다고? 오, 제법인데! 어, 다녀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선배. 어. 어, 왔어요. 아, 나도 통과! 저번에 병원에서 봤죠?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카, 귀엽죠? 왔어요. 아, 나 12시쯤 오는 줄 알고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일찍 맞춰서 그냥 왔어. 아, 잘했다. 앉으세요. 아, 네. 아니, 어쩌게 인상이 좋으세요? 잘생기신데다가 직업까지 좋으셔서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으시겠다. 아니요, 뭐야. 키만 조금 더 컸으면은 진짜 특등 신랑감인데. 뭘, 키도 이만하면 작은 건 아닌데. 좀 작나? 찾아올게요. 지금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2011년 당시 남자 외모의 기준은 키였다. 당시 남자들은 키가 크면 무조건 인기가 많던 시절이어서 남자들이 신발에 깔창을 넣고 다니기까지 하는 이상한 시대였다. 몸에 털이 많아야 미남 미녀 소리를 듣는 요즘 기준과는 아주 달랐다. 저기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돼. 아, 어디 가는지 안 궁금해? 별로. 왜?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선배님, 너무 똥폼 잡는 거 아니야? 똥폼?